성령의 이름으로.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리시는 은총과 평화가 여러분과 함께 오늘은 마리아 막달라나 성녀의 축일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는 마리아 막달라나에게 가장 먼저 나타나셨습니다. 오늘 복음 말씀에서 들을 것처럼 마리아 막달라나가 주님을 가장 애타게 찾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마리아를 부르셨습니다. 마리아는 자신을 부르시는 예수님을 알아보게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사랑하는 마음으로 자비로운 마음으로 마리아 막달라나를 부르셨습니다. 예수님의 그 마음이 마리아 막달라나에게 전해졌고 마리아 막달라나는 이제 절망을 버리고 희망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기쁜 소식을 다른 제자들에게도 전해주게 됩니다. 바로 마리아 막달라나의 주님께 대한 사랑과 열정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습니다. 오늘 하루를 지내면서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에게 사랑을 보여주는 시간이 되기를 이 미사 중에 함께 기도합시다. 형제자매 여러분, 구원의 신비를 합당하게 거행하기 위하여 우리 죄를 반성합시다. 전능하신 하느님과 형제들에게 고백하오니 생각과 말과 행위로 죄를 많이 지었으며 자죄물을 소홀히 했나이다. 제 탓이요 제 탓이요 저의 큰 탓이옵니다. 그러므로 간절히 바라오니 평생 동정이신 성모 마리아와 모든 천사와 성인과 형제들은 저를 위하여 하느님께 빌었소서. 전능하신 하느님, 저희에게 자비를 베푸시어 죄를 용서하시고 영원한 생명으로 이끌어주소서.
하느님의 아드님께서 가장 먼저 마리아 막달라에게 부활의 기쁨을 전하라 하셨으니 그의 전구로 저희도 살아계신 그리스도를 선포하고 하느님의 영광 속에 다스리시는 그리스도를 배우게 하소서. 성자께서는 성부와 성령과 함께 천주로서 영원히 살아계시며 다스리시나이다. 아가의 말씀입니다. 신부가 이렇게 말한다. 나는 잠자리에서 밤새도록 내가 사랑하는 이를 찾아다녔네. 그 이를 찾으려 하였건만 찾아내지 못하였다네. 나 일어나 성읍을 돌아다니리라. 거리와 광장마다 돌아다니며 내가 사랑하는 이를 찾으리라. 그 이를 찾으려 하였건만 찾아내지 못하였다네. 성읍을 돌아다니는 야경꾼들이 나를 보았네. 내가 사랑하는 이를 보셨나요? 그들을 지나치자마자 나는 내가 사랑하는 이를 찾았네. 주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과 함께
요한이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주간 첫날 이른 아침 막달라 여자 마리아가 무덤으로 가서 보니 무덤에서 돌이 치워져 있었다. 그래서 그는 달려가서 시몬 베드로와 예수님께서 사랑하시던 다른 제자에게 알렸다. 사람들이 무덤에서 주님을 빼돌렸습니다. 어디다 옮겨 놓았는지 모르겠습니다. 마리아는 무덤 가까이 밖에 서서 울고 있었다. 울면서 무덤 안으로 몸을 굽히고 들여다보니 흰옷 입은 두 천사가 앉아 있는데 한 천사는 예수님의 시신이 누웠던 자리 머리맡에 다른 천사는 발치에 있었다. 천사들이 부인 왜 울고 있소 하고 묻자 마리아가 말했다. 사람들이 우리 주님을 빼돌렸습니다. 어디다 옮겨 놓았는지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말하고 나서 뒤로 돌아선 마리아는 예수께서 서 계신 것을 보았다. 그러나 예수인지 줄을 몰랐다.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부인, 왜 울고 있습니까? 누구를 찾고 있습니까? 마리아는 그분이 동산지기인 줄도 생각하고 말했다. 당신이 드러냈거든 어디다 옮겨 놓았는지 말해 주세요. 제가 모셔가겠습니다. 예수께서 마리아 하고 부르시자 그가 돌아서며 히브리 말로 라푸니라고 하였다. 이는 선생님이라는 말이다.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않았으니 나를 만지지 마시오. 가서 형제들에게 이르시오. 나는 내 아버지요 여러분의 아버지, 내 하느님이요 여러분의 하느님이신 그분께로 올라간다고. 마리아 막달라나 여자 마리아는 가서 제자들에게 주님을 뵈었습니다 하고 예수께서 하신 이 말씀을 전했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자비로우신 하느님 아버지께 우리의 간절한 소망을 기도합시다. 하느님 아버지, 순례 중인 교회가 평화 가운데 머물게 하시고 구성원들도 본인들에게 맡겨진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는 힘을 주소서. 주님, 저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하느님 아버지, 투병 중인 우리 형제 조 블라치도 수사님에게 힘과 용기를 더해 주소서. 주님, 저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이 모든 기도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오늘의 주하나님 참이 받으소서. 주님의 노릇이 은혜로 저희가 땅을 일구어 얻은 이 빵을 주님께 바치오니 생명의 양식이 되게 하소서. 하느님 그리 참이 받으소서. 오늘의 주 하느님 찬미 받으소서. 주님의 노그러신 은혜로 저희가 포도를 갖고 얻은 예수를 주님께 바치오니 구원의 음료가 되게 하소서. 하느님 이리 찬미 받으소서. 성제자매 여러분, 우리가 바치는 이 제사를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기꺼이 받아주시도록 기도합시다. 주님 복된 마리아 막달라나의 진한 사랑과 헌신을 외아리님께서 인자를 받아들이셨듯이 그를 기리며 바치는 저희의 예물도 기꺼이 받아들이소서. 성자께서는 영원히 살아계시며 다스리시나이다.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마음을 드높이 주님께 올립니다. 우리 주 하느님께 감사합시다. 아버지, 권능이 넘치시고 더욱 자비로우시니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모든 일에서 아버지를 찬미함이 참으로 마땅하고 옳은 일이며 저희 도리요 구원의 길이옵니다. 살아계신 주님을 사랑하였고 십자가에서 돌아가시는 주님을 뵈었으며 무덤에서 묻히신 주님을 찾던 마리아 막달레나는 순이들 가운데서 부활하신 주님을 처음으로 경배하였나이다. 주님께서는 농산에서 마리아 막달레나에게 나타나시오 사도들 앞에서 사도 직무의 영예를 주시고 새로운 삶의 기쁜 소식을 세상 끝까지 전하게 하셨나이다. 그러므로 주님 모든 천사와 성인과 함께 저희도 주님을 찬양하며 환호하나이다. 오 하나님
거룩하신 아버지, 몸소 창조하신 만물이 아버지를 찬미하나이다. 아버지께서는 성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성령의 힘으로 만물을 살리시고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백성을 끊임없이 모으시어 해돋이에서 해넘이까지 깨끗한 제물을 드리게 하시나이다. 아버지, 간절히 청하오니 아버지께 봉헌하는 이 예물을 성령으로 거룩하게 하시어 성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몸과 피가 되게 하소서. 저희는 그리스도의 명을 받들어 이 신비를 거행하나이다. 예수님께서는 잡히시던 날 밤에 빵을 들고 감사를 드리며 축복하시고 쪼개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말씀하셨나이다. 너희는 모두 이것을 받아 먹어라. 이는 너희를 위하여 내어줄 내 몸이다. 저녁을 잡수시고 같은 모양으로 잔을 들고 감사를 드리며 축복하신 다음 제자들에게 주시며 말씀하셨나이다. 너희는 모두 이것을 받아 마셔라. 이는 새롭고 영원한 계약을 맺는 내 피의 잔이니 죄를 사하여 주려고 너희와 많은 일을 위하여 흘릴지다. 너희는 나를 기억하여 이를 행하여라. 신앙의 신비요. 주님께서 오실 때까지 이 빵을 먹고 이 잔을 마실 적마다 주님의 아버지, 저희를 구원해 주신 성자의 순환과 영광스러운 부활과 승천을 기념하고 성자의 재림을 기다리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거룩하고 살아있는 이 재물을 아버지께 봉헌하나이다. 주님, 교회가 바치는 이 제사를 굽어보소서. 이는 주님 뜻에 맡겨진 희생 재물이오니 너그러이 받아들이시어 성자의 몸과 피를 받아 모시는 저희가 성령으로 충만하여 그리스도 안에서 한 마음 한 몸이 되게 하소서. 그리스도 몸소 저희를 영원한 제물로 완성하시어 아버지께서 뽑으신 이들 특히 하느님의 어머니 복되신 동정 마리아와 그 배필이신 성 요셉과 복된 사도들과 영광스러운 순교자들과 성녀 마리아 막달레나와 그 밖의 모든 성인과 함께 상속을 받게 하여 주소서. 저희는 성인들의 전구로 언제나 도움을 받으리라 믿나이다. 주님, 이 화의 제물이 온 세상의 평화와 구원에 이바지하게 하소서. 지상의 나그네인 교회를 돌보시어 주님의 일꾼 부왕 프란치스코와 그의 주교 다데오와 요한보스코와 모든 주교와 성직자와 주님께서 구원하신 온 백성과 함께 믿음과 사랑으로 굳건하게 하소서. 주님 앞에 모이게 하신 이 가족의 기원도 너그러이 받아들이소서. 인자하신 아버지, 사방에 흩어진 모든 자녀를 자비로이 모아드리소서. 세상을 떠난 교우들과 주님의 뜻대로 살다가 떠난 이들을 모두 주님의 나라에 너그러이 받아들이시며
저희도 거기서 주님의 영광을 영원히 함께 누리게 하소서. 아버지께서는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세상의 온갖 좋은 것을 다 베풀어 주시나이다.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리스도 안에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으로 하나되어 전능하신 천주 성부 모든 영예와 영광을 영원히 받으소서. 자녀되어 구세주 분부대로 삼가래 오니 아들의 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거룩히 일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소서. 오늘 저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저희에게 잘못한 일을 저희와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주님 저희를 모든 악에서 구하시고 한평생 평화롭게 하소서. 주님의 자비로 저희를 언제나 죄에서 구원하시고 모든 시련에서 보호하시어 복된 희망을 품고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의 지림을 기다리게 하소서. 예수 그리스도님 일찍이 사도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에게 평화를 두고 가며 내 평화를 주노라 하셨으니 저희 죄를 헤아리지 마시고 교회의 믿음을 보시어 주님의 뜻대로 교회를 평화롭게 하시고 하나되게 하소서. 주님께서는 영원히 살아계시며 다스리시나이다. 주님의 평화가 항상 여러분과 함께 평화의 인사를 나누십시오. 평화를 드립니다.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분이시니 이 성찬에 초대받은 이는 복되도다. 주님, 제 안에 주님을 모시기에 앞당치 않사오나 한 말씀만 하소서. 제 영혼이 곧 나으리나. 기도합시다. 주님, 신비로운 천상 양식을 저희가 거룩히 받아 모셨으니 일찍이 복된 마리아 막달레나가 스승이신 주 그리스도께 드릴 한결같은 사랑으로 저희도 주님을 사랑하게 하소서. 성자께서는 영원히 살아계시며 다스리시나이다. 아멘.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전하신 천주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서는 여기 모인 모든 이에게 강복하소서. 미사가 끝났으니 가서 복음을 실천합시다.